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기타의 1, 2, 3번 줄을 사용하여서 트라이어드 코드라는 것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어드 코드로는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오그먼트 등의 코드를 잡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1번 줄에 음정이 어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1번 줄의 이름은 미라는 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E, F, G, A, B, C, D, E까지 위치를 암기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음계 사이에는 플랫 혹은 샵이 있죠. 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플랫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무슨 음이 있는지 암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줄도 외워 주시고, 2번 줄도 외워주시고, 3번 줄도 외워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1, 2, 3번 줄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음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C 코드 관련한 메이저를 먼저 공부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1번 줄, 2번 줄, 3번 줄에 C라는 음을 잡아보세요 하면, 요런 위치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는 줄마다 음계가 어디 있는지 암기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메이저 코드의 조건은 뭐죠? 3화음인데 1도와 3도와 5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C 메이저 코드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C, 그리고 C의 3도는 네, E죠, E. 그리고 C의 5도는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E, G라는 것을 찾아서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 1번 줄에 C를 한번 쭉 보니까 어디 달려 있죠? C. 자, 그럼 트라이어드 코드라는 것은 한 줄에 한 개의 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도는 여기 있죠? 그리고, 네, 5도, 솔은 여기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위치를 도, 미, 솔, 이런 식으로 트라이어드 코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작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코드를 3도 혹은 5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도인 C를 찾았으면 가장 가까운 그 위에 있는 5도를 먼저 찾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3도인 E를 찾으면 트라이어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번 줄을 중심으로 한 1번 줄 루트의 메이저 코드, 트라이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씩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1번 줄에서는 여기서 방금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2를 2번 줄에서 C 코드, C를 먼저 찾았죠. 그 다음에 미를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여기, 미와 솔이 있는데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할수 있지만 대부분 트라이어드 코드는 개방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줄에 있는 C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C 도레미파솔라 시, 그다음에 여기 13프렛에 여기에 이제 C라는 음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과 가장 가까운 미와 솔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세 개가 트라이어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줄에서 한번 찾아보면 3번 줄에 도를 찾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줄에서 미를 찾고 1번 줄에서 솔을 찾으면 요 위치에 트라이어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 미, 솔. 그래서 C 코드, C 메이저 코드는 구성음이 뭐였다? C, E, 그리고 G. 그래서 요세 개의 코드를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도, 미, 솔로 만들든지, 미, 솔, 도로 만들든지, 솔, 도, 미로 만들든지. 그럼 C 코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 코드. 이 소리를, 이 구성음을 이렇게 변화를 준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명은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나중에 잽잽이라고 하죠. 막 이런 것들을 트라이어드 코드라는 것을 가지고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도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C가 다 뭐예요? 빨간색은 1도,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가 되겠어요? 3도가 되겠죠? 3도. 그 다음 마지막 파란색은 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1도, 빨간색을 중심으로 3도는 어디 있고 5도는 어디 있는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1도, 그 아래 3도, 여기 5도, 아 1도, 5도, 3도, 1도, 3도, 5도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을 중심했을 때 1도, 3도, 5도, 자 그 다음 1번 줄을 중심했을 때 1도, 5도, 3도, 자 2번 줄 중심했을 때 1도, 3도, 5도, 1도, 5도, 3도, 1도 이런 식으로 내가 누른 줄의 중심음과 3도와 5도의 위치를 같이 암기해 주시면 요걸 가지고 이제 마이너, 디미니시, 오그먼트 혹은 서스포 코드까지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수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도를 중심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D코드로 트라이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D코드를 잡았을 때 하나 둘 세 개 음정이 있죠? 요 세 번, 여기 3번 손가락으로 잡은 게 레잖아요? 자, 중심음을 D코드, D메이저 중심음을 가지고 3도와 5도 만들어주니까 실질적으로 요 모양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게 D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 그러면 이제 2번 줄 중심으로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네, 여기 3번 줄 중심으로 그러면 3번 줄에 D를 먼저 찾고 솔라시도레 그 다음에 요 모양을 딱 잡으면 1도, 3도, 5도. 그럼 이것도 D 트라이어드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1번 줄에 D를 잡고 1도, 5도, 3도 해서 이런 식으로 D 트라이어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번 줄을 이제 외웠으면 12키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아요. C 그 다음에 뭐 F, B 플랫 이런 식으로 순서해서 C 코드 1번 줄 중심으로 트라이어드는 요거니까 F, B 플랫, 그 다음 E 플랫, A 플랫, 그 다음 D 플랫, C 플랫, 그 다음 E, E, A, D, G 마무리. 그럼 12키로 이제 첫 번째 1번 줄 중심의 트라이어드를 12가지 코드를 잡게 된 거죠. 그럼 2번 줄에 있는 트라이어드는 이렇게 D코드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서 개방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눌러서 치면 2번 줄 중심으로 트라이어드를 찾는다 했을 때 자, 이 모양이 나와서 C 그 다음에 F B 플랫 E 플랫 A D F B E A, D, G, 그다음 마지막 C. 네, 플랫이란 말은 제가 말로 생략을 한 거예요. 제가 다음 마지막으로 3번 줄 가지고 또 찾아보면 3번 줄은 여기가 C니까 이렇게 도, 미, 솔, 트라이어드 만들어서 C, 그 다음에 F, 그 다음 B 플랫, E 플랫, 그 다음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E, 그 다음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G, 마무리 C 이런 식으로 트라이어드 세 가지 모양을 12키로 찾아보시는 것까지 훈련을 하시면 이제 트라이어드에서 메이저에서 이제 마이너로 바꾸는 것까지 금방 암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트라이어드 모양이 하나, 둘, 셋. 그래서 C 트라이어드 정리해 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